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구에서는 말할 가치도 사실 없어요. 뭐 어차피 이 사람이 비난을 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또는 반대 의견을 막 냅니다. 그래서 악플들이 막 달리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매체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뭐 하정우 씨나 구혜선 씨 이런 아트테이너들의 작품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작품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까요? 뭐 하정우 씨나 구혜선 씨 이런 아트테이너들의 작품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 그리고 뭐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리고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자기 주관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쏟아내는지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정우는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뭐 평가를 할 정도는 아니다. 구혜선의 작품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죠. 입시 학원의 미대 지망생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뭐 백화점 전시나 나갈까 말까 하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 또 솔비에 대해서는 뭐 회화적 테크닉은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겉멋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홍대의 이 작가라는 이 사람. 도대체 자기가 누구길래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을까요? 홍대 그 이 작가라는 분은 이규원 씨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한 약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양력을 보니까요. 홍대 회화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의 골드스미스 대학을 석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의 전공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가고 싶은 대학들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이라기보다 이제 학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해외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자기가 뭐라고 대놓고 방송에 나가서 물론 집에서 자기 혼자 막 떠들 수는 있겠죠. 뭐 또 아는 지인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TV에 나가서 일면식도 없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비판을 할까요? 자기가 어떤 자격으로? 사실 아리까리하고요. 그 죄송한 표현입니다. 관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는 이건 자격이 안 돼. 그림 같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30년 이상을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림을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아봤고. 그러나 감히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비평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좀 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적절히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통해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자기 작품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원쌤의 어떤 저 첫 그 논란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한다면 홍대 이 작가라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아트테이너들의 작품에 저렇게 혹평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트테이너 또는 미술 전공자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작가가 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앙리 루소라든지 또는 뭐 바스키아라든지 그 외에도 빈센트 반 고흐가 있죠. 그 다음에 폴 고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명문 미대를 나와야만 훌륭한 인정받는 작가가 될까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에도 증거가 나오지만 정상적인 어떤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미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작품들이 훨씬 더 저렇게 어떤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우선은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틀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학교가 지닌 어떤 화풍에 의해서 어떤 훈련되어진다. 그럼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 활동을 할 때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아트테이너들 이분들은 더 자유롭게 자기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은 인기 스타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매체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스타팅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저분들은 잘 알려진 사람이고 홍대의 이 작가라는 분은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겠죠. 작품성이 뭐 예를 들어서 홍대의 이 작가라는 분은 좋은 대학도 나왔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질투하는 것 같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미술을 진지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고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그렇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자 이 아트테이너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여러분들도 뭐 매체를 통해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예술은 굳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흘러넘기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저 자신도 미술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왔어요. 미술은 인간이 가진 학문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미술이라는 어떤 미디움 또는 학문을 사용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또는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 누구는 미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평가를 할 만큼 우리가 좋아할 만큼 그런 작품이 아니다. 형편없는 작품이다. 여보세요. 홍대 이 작가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당신이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뭐 뭔가 비벼보려고 하는데 미술은 어느 누구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서 해외 화제 이런 게 보이죠? 코끼리도 그림 그립니다. 강아지도 그림 그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만의 어떤 작은 어떤 그룹을 만들고 벽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행동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또 솔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어떤 촬영 놀이를 보고 마침 제프 쿤스의 어떤 플레이도를 연상하게 되어 영감을 받다. 케이크로 표현한 것뿐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솔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홍대 이 작가가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프 쿤스 아주 요즘 제일 핫한 화가죠.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의 그림이 가장 현존 작가로서는 가장 고가의 작품을 그리고 있는 작가인데요. 이 제프 쿤스의 작품 중에 플레이도라는 바로 이 작품을 이제 보이시죠? 이 작품을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이것은 너무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방한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데요. 설비 씨의 경우는 이제 저는 요 부분은 또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느낌이. 제프 쿤스의 플레이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영감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히나 처음 시작하는 이런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뭐 나올 수는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군가의 어떤 작품으로부터의 영감을 얻게 되고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은 다음에 자기 거화 시키고 자기의 길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런 작품들을 좀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설비 씨의 작품들인데요. 자, 케이크라는 작품들이죠. 케이크 시리즈입니다. 사실 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솔비 씨에 대한 이 작품 조금 더 자기 거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개성이 부족하고 작가로서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구든 어떤 작가 이런 데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피카소라든지 마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앤디 워홀에 대한 어떤 영향도 중간 단계에서 또 막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고 그것을 똑같이 모사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거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다시 변형시켜서 내가 찾아내는 나만의 어떤 의미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솔비 씨도 작업을 했는데요. 솔비 씨의 작품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분에서 그냥 약간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여기서 영감을 얻는다 그러면 갑자기 그 작품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성공적인 작가로 가는 부분에서 그게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다. 자기가 주대를 가지고 실험해가면서 뭔가 거기서 그 작품이 만약에 그러니까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험을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하고 나서 또 여기서 영감 나면 또 이걸 하고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그 영감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제가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미술 전문가의 입장에서 솔비 씨의 작품들이 이런 부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정우 씨의 작품? 제가 볼 때는 하정우 씨 작품 굉장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가 있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제 마음이 이렇게 탁 드는 그림들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홍대 이 작가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비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 아트테이너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었고요. 그러자 자, 뭐 까칠하게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죠. 진중권 씨. 자, 진중권 씨는 이제 미학을 공부를 했고요. 독일에서 또 이제 공부까지 했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오고 비평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예술 비평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학, 특히 이 미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홍대 이 작가가 한 이 말,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전문 작가들이 마냥 빌어먹을 허접한 조선시대의 신분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대 이 작가님, 님의 그림이 더 후진데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진중권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빌어먹을 허접한 조선시대의 신분의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반, 뭐 중인, 상농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이 어떤 신분의식이라는 부분에서 미술계에서도 보면 그런 걸 자꾸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도 보면 사실 화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미술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한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한 부분이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 아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 아직 세다 보니까는 상대방과 이 서희 말하는 등을 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뭐 홍대파, 그 사람들은 또 뭐 서울대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잘났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뭐 이런 개념.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니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작가는 언제나 투쟁하고 경쟁하고 언제나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긴장하며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강한 어떤 감흥을 줄 수 있는 작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구혜선 씨 작품을 한번 보면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작품들이 구혜선 씨의 이제 그동안의 작품들 중에 일부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특히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미니멀리스트나 또는 앱스트랙 익스프레시니스트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해야겠죠. 자기만의 어떤 화풍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